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때는 2017년 11월. 그땐 저는 돈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원룸에 들어갔어요. 보증금도 없었고 월세만 50인 굉장히 허름한 원룸이었는데 보일러도 안 됐고 에어컨 실외기가 보통은 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나가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뚫려서 나갔어요. 밤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테이프로 그 구멍들을 엄청나게 막았어요. 휴지 넣고 청테이프 붙여가면서 겨울을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놀라운 테이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기밀 테이프. 야, 엄청 크죠? 얘는 가격이 얘보다 100배 와우. 비싼 놈입니다. 얘가 보온성도 굉장히 좋고 바람도 굉장히 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거 쓰세요. 네,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무서워요. 이 기밀 테이프의 기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진짜 크다 여기. 우선 테이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가상주택과 엄청나게 큰 선풍기가 있었죠. 기밀 테이프로 창문의 틈을 막으면 정말 바람이 안 들어올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풍기라고 하면 좀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가 선풍기예요, 여러분, 선풍기. 제 키가 177인데 제가 한 3명 정도 되는 높이? 한 5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는 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43억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레이저를 쓰는 실험이기 때문에 생각 써야 되는데 이게 제 머리가 커서 그런지 좀 안 들어가네요, 이게. 이거 저 괜찮나요, 지금 스타일? 이제 기밀 테이프가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참고로 바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만 있죠. 그래서 연기와 레이저를 통해서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받으면 안 들어와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창문을 살짝 열 거예요. 창문 살짝 연 게 틈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기밀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럼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테이프 같은 느낌보다는 샌드백 가죽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테이프만 붙였을 뿐인데 연기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테이프를 써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투명 테이프랑 청테이프랑은 좀 다른 게 일단은 좀 면적이 넓고 그리고 재질이 확실히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봤지만 손으로 잘 안 찢어질 것 같은 탄탄한 느낌이 좀 든데 혹시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찢어봐도 될까요, 이거? 안 찢어진다. 아, 이런 식이구나. 제가 이거를 힘을 진짜 세게 줬거든요? 근데도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고 여기 보면은 비닐 같은 거랑 형 같은 게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솔직히 바람을 잘 막아주고 벽에 일부러 쓸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털이 있기 때문에 좀 단열 효과도 있지 않을까? 단열 실험까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총 3개를 준비했고요. 박스를 각각 하나는 기밀 테이프를 붙인 박스, 그리고 하나는 청 테이프로 마감한 박스, 그리고 하나는 사실상 그냥 막아두지 않는? 예, 그냥 비워둘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떤 테이프가 보온력이 제일 좋을지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만드냐. 근데 이거를 세 개의 박스를 각각 다른 테이프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에 방치해 둘 것이죠. 어느 테이프가 가장 보온력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온도계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불을 붙인 다음에 뒤에를 빠르게 마감하고 바로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혼자 붙이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을 붙여볼게요. 자, 조심스럽게 시작! 갑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박스가 온도가 가장 높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밀 테이프, 얘는 지금 32.7도입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는 31.1도. 바람에 노출된 이 친구는 28.9도입니다. 28.9도. 벌써부터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 좀 커요. 네, 30.1도 기밀 테이프, 청테이프는 27.6도고요. 구멍이 뚫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24.7도입니다. 기밀 테이프도 총 이렇게 4개의 테이프만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뭐 두 겹을 사용했다던가 일부러 좀 두껍게 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아닌데도 네, 온도 차이가 지금 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자, 커팅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식. 그래도 확실히 기밀 테이프가 바람도 잘 막아주고 온도도 좀 잘 막아주는 굉장히 멋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 기밀 테이프를 사용해라! 입니다. 기밀 테이프와 같이 열 효율을 높여주는 신소재로 오래된 집을 새로 고쳐주는 게 바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먼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니 다가올 겨울은 마음의 온도도 더 따뜻해질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공돌이 용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